안녕하세요. 민효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질로 나온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도 그 우리 유저분들이 저를 구하러 와주실 거니까 네, 안심하고 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리고요. 아, 제가 부족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멋쟁이. 언제쯤 오실까? 자기 최고야. 도와주세요. 나이스 샷. 구해줘. 살려주세요. 저 꼭 살려주세요. 아, 기분 지금 너무 좋고요. 아,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촬영한 만큼 네, 결과물이 좀 너무너무 좋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네, 광고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상식에서 빨리 좀 멋있게 걸어가야 되는데 좋은 컷을 건지기 위해서 한 발 걷고 손은 들고 한 발 걷고 손은 들고 뭐 이래서 좀 시상식과 다른 레드카펫을 밟은 듯한 느낌? 그리고 물속에서 있었을 때도 좀 색달라서 저는 오늘 하루에 두 가지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잘 전달이 되어서요. 아마 서든어택의 게임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밤을 지새우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안 되죠. 그래도 목숨 소중한 거니까 꼭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네, 저는 꼭 살아남는 유저분들을 사랑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자라서 서든어택 게임을 직접 해보지는 못했는데 주위에서 익히 굉장한 소문을 많이 들었죠. 남자분들 사이에서 1위 게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화와 로맨스타운이라는 드라마로 인사를 드린 후에 한 달 뒤부터는 영화 두 편을 동시에 촬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서든어택 모델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민효린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광고 촬영을 했거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 꼭 구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